하지만 이번 비가 반가운 곳도 있었습니다. 마른 장마로 오랜 가뭄에 시달려온 곳은 해갈에 도움이 됐고 저수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어린 깻잎에 송글송글 생명수가 맺힙니다. 갈증을 호소하며 말라가던 옥수수도 오랜만에 물을 흠뻑 빨아들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던 밭고랑이에 시원한 물줄기가 생겼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가슴을 졸이던 농민들은 서둘러 밭에 나가 밀렸던 농산일부터 챙깁니다. 비구 치면 꽤 같은 거 심으려고 그냥 갈아서 노타리 갈아서 그냥 깨 심으려고 했는데 이번 장마 들어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도내 저수지에도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나흘 전 48%대에 머물렀던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54.5%까지 올라갔습니다. 마른 장마로 다 계속되다가 이게 참 비가 오니까 고맙기도 하고 작물도 잘 자라고 여름보다 좋지 뭐. 이번 비는 오는 7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양은 많았지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가슴을 시원스레 적셔주는 고마운 단비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